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기업과는 조금 색다른 그리고 아주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에 아주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큼 이렇게 좋은 기업을 모셨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영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렇게 네. 오늘 뭐 일반 그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회사 소개부터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일종의 창업 기획사 같은 회사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연예 기획사처럼 유망한 탤런트를 가진 그 재원들을 발굴해서 네네.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그걸 이제 예술 시장에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네네. 저희도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뛰어난 열정을 가진 그런 팀들을 골라서 그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창업을 지도한다 또 지원한다 하는 네.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기준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딥테크 엑셀러레이터라는 네. 이런 네. 색다른 용어가 이제 이게 뭔지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딥테크는 여러 정의로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정의는 과학적인 발견이나 네네. 공학적으로 큰 혁신을 이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스타트업을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라든지 네네. 이런 곳에서도 서버 기술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뒷면에 고객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타겟팅을 한다든지 네네. 뭐 자기한테 맞는 걸 더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이제 고도로 발달된 엔진을 얹게 되면 그게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이 되고요. 네네. 하드웨어 같으면은 뭐 이런 이제 인티그레이션 제품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또는 소재라든지 새로 발견된 어떤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딥테크라고 부르고 그걸 다루는 회사들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딥테크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하려면 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야 네. 뭐 이 대표님도 비즈니스 차원이라든가 네. 또 보람이라든가 이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좀 네. 어떻게 좋은 그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을 검증할 것이냐 네. 하는 측면인데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좋은 그 지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딥테크가 학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새롭고 재밌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업에 응용되려면 소위 말해서 마켓에 피팅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거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팀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사업화에 성공하기도 못하고 못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팀의 현실 인식 능력, 그 다음에 수용력 이런 것들을 주되게 보고 저희가 팀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지금 인터뷰한 시간이 채 5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는 우리 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말을 여유롭게 하신다, 또 전문성 있게 얘기하신다 하는 이 인상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이 질문이 개인적 질문이기도 합니다는 네. 네.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네.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네. 잠시 좀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박사 때는 이제 플라즈마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플라즈마 물리. 네, 플라즈마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물질의 제 4의 상태인데요. 네네. 이온화된 가스 상태인데 네네. 지금 가장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네네. 반도체 제조, 뭐 디스플레이, 솔라셀 제조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네. 플라즈마 발생 장치, 네. 제어 장치,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걸 이제 사업화하는 스타트업을 박사 과정 때 만들었고요. 네네. 다행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2012년도에 미국의 나스닥 상장 기업인 회사에 이제 잘 매각을 하고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창업이라든가 이런 네. 측면, 물론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지금 이제 지금 한국 경제의 지금 당면한 현사를 볼 때는 지금 이 대표님 같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네. 사실 제2의 도약을 위한 젊은 사람이라든가 네. 또 창업을 하는가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런 게 하는데 아마 그 어느 것보다도 보람된 역할을 하시지 않겠냐 네. 생각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 창업하게 된 구체적인 그 동기 네. 같은 거 네. 이 방송이 굉장히 창업자들이 많이 봅니다. 네. 저 젊은 네. 사람이 네. 그걸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그 당시는 창업에 대한 생태계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네네. 오히려 그 대신 취업하기는 되게 좀 지금보다는 쉬웠던 시절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좀 다른 걸 해보다가 다시 취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좀 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보다 생태계적으로는 발전은 덜 돼 있었지만 네네. 좀 마음을 편하게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편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좀 대기업이나 이런 연구소 가는 것보다 좀 한번 재밌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안 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막연한 생각으로 실은 창업을 했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서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뭐 같이 믿고 한 사람들 때문에 또 계속 지속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이 또 어느 정도 잘 되니까 하다가 보니까 한 12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대표님 블루포인트 파트너로서 사업을 네.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름대로 좀 이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주변을 보시니까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만 남을 위해서 더 소신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지 남을 도와주시는 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네,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네, 네. 하나의 좋은 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당연히 목적 자체가 생태계 어떤 이슈를 푸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익 구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또 자본 유치도 쉬워지고 그걸 통해서 또 훌륭한 인재들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어떤 남을 돕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발전이나 목적하고 사회적 이익하고 얼라인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큰 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평판을 유지할 때는 네. 나름대로 실제 성과라든가 이런 네. 쪽이 좀 많이 그 네. 뒷받침해 네. 줬어야 될 걸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알리바마에 이렇게 마이너 회장을 찾을 필요 없고 여기서도 뭐냐 이 대표님이야 하면 이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밥값도 좀 대신 치러주고 네. 이런 그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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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렇게 인상이 남는 성과라든가 이런 걸 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75개에서 한 80여 개 회사를 이제 누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네. 물론 저희도 모든 회사들이 처음에 볼 때는 다 이제 성공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하는 회사들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이해 안 될 만큼 되게 또 잘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통해서 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저희한테 많은 거꾸로 배움을 주게 했던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 이름은 플라즈맵이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플라즈마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애착이 가는 회사고요. 네. 여기는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기기를 멸균하는 솔루션을 출시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회사가 창업된 지는 이제 한 3년 남짓 됐는데요.
그러면 다양하게 응용 범위가 있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플라즈마를 정한 세균이라든가 뭔가 이런 건 지금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 솔루션은 의료기기 멸균은 대형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멸균하는 네네.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여기는 장비를 통해서 멸균하는 게 아니고 장비의 비중 굉장히 낮고 그걸 스마트 패키지 안에 집어넣으면 멸균이 되는 네. 급속 멸균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병원들은 굉장히 빠르게 멸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의료기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고요. 네네. 또 의사들은 안전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게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솔루션을 출시한 회사고요. 네네. 지금 작년 말에 제품을 출시했는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누적 수주액이 300억을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네.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창업한 지 3년 만에 그런 많은 업체들을 이거 성공시키는 데에는 네. 그런 이거 해안 같은 거 네. 이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게 좋은 기업인지 성공할 기업인지 네. 아니 실패할 네. 기업인지 네. 이런 것 좀 이 대표님 나름대로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관상 네. 보이면 네. 보이는지 좀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 외관상 보면 볼 수가 없고요. 네네. 저희가 좀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네네. 이렇게 이제 여러 회사들을 계속 인터뷰하고 이렇게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얻게 된 보게 된 패턴 발견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제가 처음에 알던 상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경험도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 팀들이 투자를 하고 1년, 2년 지나도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꽤 많이 발견이 되고 네. 또 거꾸로 처음에는 되게 좀 말도 어눌하고 되게 좀 이렇게 잘 되게 좀 심하게 겸손하고 모른다고 되게 자주 얘기하고 이러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제 좀 되면서 이거에 대한 왜 이럴까라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좀 유심히 더 지켜보게 됐어요. 네네. 저희가 발견한 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그들의 현실 인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능력이 다 만족된 거라고 또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보완하려는 노력은 거기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가진 게 되게 부족하다. 네. 또 끊임없이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고 네. 또 좋은 이런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또 자기네들이 발견 못한 것들을 다른 분들이 발견한 걸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장 곡선은 이런 현실인식 능력하고 네네. 이걸 보완하려는 수용 능력에 의해서 네네. 회사가 결정된다라고 이제 저희들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네네. 기술의 혁신성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터뷰할 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다른 기업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고 성공하는 이런 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는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의문사항. 네. 이렇게 그 이용관 대표님 현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지금 창업한 지 기간이 네. 짧긴 네. 하지만 네. 또 이전에도 좀 다른데 이렇게 네.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본인 자신이 운영하는 네. 이런 기업에서 어떤 위기 요인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네. 극복하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더 이렇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측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이제 회사라는 것이 네네. 정말 뭐 시도 때도 없이 위기가 닥쳐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론은 결국은
팀하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을 네. 얻었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동료들하고 또는 주변에 응원해 주신 분들이나 관심 가져주신 분들한테 문제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걸 얻고 또 그러다 보면 그들도 실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저희도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단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법이라면 그냥 회사 분들한테 같이 터놓고 얘기하고 그걸 같이 풀자고 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분리포인트도 아무래도 좀 많은 그 고객사 네. 또 앞으로 그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네. 이제 같이 네. 동반 성장할 거로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네. 분리포인트 자랑거리 어떤 뭐 네. 특징 이런 거 좀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잠재 고객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저희와 같은 업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나 또는 네네. 벤처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네네. 또 좋은 마인드로 많이 하고 계셔서 일단은 그분들도 이제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저희의 좀 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스타트업에 대한 존경심을 좀 더 가지고 한다. 네, 그게 이제 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투자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투자 경험보다는 산업계 경험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아이템이나 사업 모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그 도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은 이제 경험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그런 도전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타트업 편에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공동 창업자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의 자세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이렇게 운영할 때 네. 경영에 있어서 네. 이제 조직원이라든가 이런 데 네. 특별히 신경 쓰는 것. 아까 네. 이제 팀워크 이런 네.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네. 경영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실은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가 기본적인 가정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도전이지만 네, 그렇죠. 그게 네네. 성공했을 때는 네네. 이제 리턴이 크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게 이제 모든 게 자본이든 어떤 사업 모델이든 이런 것들이 다 성립되는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만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저희만 이렇게 남의 일을 보듯이 이렇게 그냥 뭐 얘기만 해주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그 가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을 하되 스타트업처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창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일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가 들어가면 그 투자를 담당하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육성을 해주는 사람들이 꼭 창업자처럼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취지와 저희의 시스템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님 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어떤 이런 회사의 그 최종적인 꿈이라든가 네. 또 개인적인 네. 최종적인 꿈 같은 거 네. 앞으로는 좀 네. 어떻게 설거할 건지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이기는 하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작은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일부 좋은 업체 발굴해서 저희가 투자하면 뭐 저희야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수익을 내겠지만 네네. 지금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기업의 문화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좀 확장적으로 되려면 저희 자체도 투자를 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스케일업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도 이제 뭐 기업 공개라든지 또는 좀 더 큰 캠퍼스를 만들어서 기존에 어떤 학교나 대학원에서 네, 이렇게 네. 이제 잘 가르쳐 주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업화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의 꿈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계속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도전에 대한 이런 이제 자극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나 그런 플랫폼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하나가 혁신에 네. 네. 이렇게 네. 해당되어 있습니다는 네. 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혁신성장 이게 네. 뭔지 좀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뭐 좋은 말은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네. 좀 두렵게 느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혁신성장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몸체에서 거기서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은 네. 이게 기존의 몸에서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몸이 다시 다른 몸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지금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굉장히 자기 부정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발전해왔던 방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나라가 위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대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그거의 핵심은 융합이거든요. 네네네. 이전의 혁신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 기술이 산업과 이 사회경제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어떤 모델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예전에는 뭐 반도체든 조선이든 하나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네. 그거에 의해서 생긴 경쟁력으로 리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잡고 투자할 대상이 없습니다. 네. 서로 융합하고 그거에 대한 시너지를 이제 활용하려는 건데 우리가 그런 어떤 융합적인 어떤 그런 그 발전을 이루지는 이제까지 못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 부분은 특정 기술보다는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걸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어떤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성장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인식과 재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렵다, 혁신하기에서 두렵다 이런 쪽에 대해서 보면 네. 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관습을 깨치 어렵다 하면 네. 선도적 기준에서 네. 초기 단계에서 보면 이 대표님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창업 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이렇게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선도 기능을 네.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대표님께 솔직하게 네. 네. 정부의 역할. 네. 또 그동안 정책 단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없었는지 네. 이런 거 반성적 차원에서 네. 좀 네. 정책 단계에 솔직한 거 권유를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저도 이제 그 정부 관계자분들을 네. 되게 많이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생태계에 대한 문제
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진짜 직시를 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규제 혁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제 쏟아내고는 있지만 지금 그걸 실행단에서는 굉장히 또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푸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세련된 방법이나 어떤 좀 논리적이고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규제 자체가 어떤 시장을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부에서 좀 민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힘들지만 좀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열심히 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 로드맵 같은 거 또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다른 거 행로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은 뭐 저희 회사의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정말 그 좋은 기술과 그런 열정을 가진 팀을 만나면 제가 막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그런 기술과 또 흥분되는 그런 팀들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행복이고 보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시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나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 만큼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대표님과의 그 방송 내용을 시간을 갖고 되새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이 대표님과 인터뷰 내용 이렇게 지켜봐 주신 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프리즈마 맵을 이렇게 모시면서 시청자분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